저기 뭐야 박록주 흥보가에 37번째 곡이 화초장이고 38번째 곡이 제비우리러 나가는 놀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이 38번째로 박록주 째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뭐야 다른 째에서 저기 뭐야 놀보박이 있기 때문에 39번째가 나오죠. 그래서 57곡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38번째 곡이거든요.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이. 그러면은 예. 배워보십시다요. 제비 후리러요? 예. 앞전에 했던 거 그런가? 지금 수업 들어왔어. 일단 내가 할게. 예. 따뜻한 물 좀 한 컵만 주세요. 아 그래 그래. 그래도 홍보가에서 제법 배웠어요. 돈 타령도 하고. 아 네. 제법 배웠죠. 좋은 데는 많이 배웠어. 제법 배웠어요. 네. 네. 그다음에 각설이도 하고. 조금 있다 나 비단 타령도 배워야 돼. 네. 아 너무 너무 많아. 아니 왜냐면 홍보가 누린 혜택들 있잖아. 박속에서 나온 그리고 진귀한 것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지금 배우는 게요.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랬으니까 우리는 돈과 쌀은 나왔잖아. 그러니까 돈 타령은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비단 타령을 해야 돼. 비단이 나와 그다음에. 뭐가 됐든 가기만 하자. 나중에는 집을 지어줘. 집까지. 집까지 줘. 분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해결돼요. 의식주를 다 줘. 그 흥보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보면 의식주가 다 있단 게 의식주를 다 줘. 의식주 없으면 진짜 꽝이야. 뭐 어필어 그럼 한 가지만 없어도 못 살잖아. 의식주를 다 줘. 물론 돈 있으니까 살 수도 있고 저기 뭐야 사서 다 비단 옷도 있고 다 할 수 있지. 쌀도 사고 돈으로. 그지만 옛날에는 돈만으로는 해결을 안 하고 그렇게 의식주를 다 주더라니까 골고루. 옛날 사람들은 참 그 뭐랄까 균형 감각이 있었어. 지금 사람들은 돈만 주면 그걸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안 그랬어. 의식주가 다 나와. 안 되니까 옛날에 누가 언젠가 들어보니까 다 떨어진 망간이나 쓰고 가는 거 통보. 그치 그치. 의식이. 떨어진 망간. 징그럽게 없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흑공단 망건 이것도 배워야 돼. 왜냐면은 비단 나왔잖아. 비단이 나온 게로 흥보하고 흥보 마누라고 어쩔 줄을 모르지 좋아서 그러니까는 이제 비단이 나온 게로 저기 둘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거 다녀 각자 좋아하는 색이 있은 게로 흥보는 제비 은혜를 생각해서 끔지 않는 까만 것으로 옷을 다 입고 싶다 그러니까 흥보 마누라는 보색이잖아 송화색 나는 그 노란 꾀꼬리색 그 송화색 저기 뭐야 으로 모든 것을 갖춰 입고 싶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 색깔 배합 좀 봐. 예, 까만색과 송화색의 배합이라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요? 예. 그렇게 갖고 옷을 마누라는 송화색으로 저기 뭐야 신랑은 그 저 깜장색으로 그래서 옷을 해 입잖아. 갖춰 해갖고 예? 속속껏 벗은가정. 나 그냥 이뻐 죽겠어.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도. 촌스러워 좀. 뭐가 촌스러워? 너무 아름답지 뭐지 촌스러워. 겁나게 아름다워. 그리고 흥부 마누라가 나중에 부자. 아니 말로 송화색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 몰라 송화를. 아이고 송화를 누가 몰라. 그 저기 뭐 소나무 꽃 색깔인데 다 알지. 그리고 강원도 사람 양평 사람이나. 또 나중에는 이렇게도 해. 흥부가 부자가 됐잖아. 부자가 됐는데 저기 뭐야 놀보가 와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저기 뭐야 흥보네 집에 와가지고 그런다. 야 저기 뭐냐 이제 너 어떻게 해서 부자 됐냐고 막 동생 몰아붙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흥보가 아이고 여보 마누라 저기 뭐야 성님 오셨은 께로 그냥 어떻게 좀 당신도 나와서 인사 좀 해봐야지 그런 게 알겠으라고 그러고 이제 음식 다 장만하게 하고 자기가 나와. 근데 그때는 당청아물을 포로소름하게 들여서 주름은 잘게 잡고 말은 널리다라. 아따 멋있겠다 옷이. 그치. 난 그 놀고 모른다. 그렇지가. 말은 널찍하니다라. 이 치마 말기를 널리다라. 널리 달고 주름은 잘게 잡어. 그래갖고 당청아물을 딱 들여가지고 포로소름. 많이 우리 선생님 파란색 좋아하시잖아. 포로소름 많이 떨쳐입고 나오는 거야. 흥보 마누라가 애잔 언니 하고 나와. 그래갖고 고상 언니 하고 탁
탁 나와서 인사를 이렇게 고마우면 곱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꼭 그렇게 니네 마누라 꾸며놓으니까 찔르는 거야. 찔러. 꼭 그렇게 치려는가? 맥고쪼로 어머니 꼭 뭐 같다고 그렇게 같다고. 기생 같다고 그러면서 곱게 입힌 김에 너그 마누라 곱게 입힌 김에 권주가 한마디 시키라고 그래 부리네. 아마 거기서야 흥부 마누라가 그냥 그 꽃가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냥 폐악질을 막 하는 거예요. 어? 성부 차리고 왜 우리 집에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 왔냐고 말이야. 어? 어? 내가 언제적 그 없는 꾸정물 줄줄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지금 없는 것 없어? 그러고 나 다 하인 두고 머슴 두고 살아?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다 보고 저기 뭐야 거시기 뭐야 건주가 부르라고 하는 거야? 이 양반아 가버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질러. 근데 그 장면이 나는 항상 눈물 나. 그렇게 폐악질을 하기 전에 곱단 언니 챙겨갖고 잔잔 언니 나오는 그 장면이 나는 꼭 눈물 나. 갑시다 그래 한번 불러. 예. 네. 한번 갑시다. 그래도 한번 배워야 돼. 제비 먼저 몰라. 제비를 먼저 몰자고. 예. 예. 아주 재미죠. 그때요 놀보가. 그때요 놀보가. 기다리다 묻어요. 기다리다 묻어요.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이제 다 빼놓고 요 놈만 할 때는 그냥 하기도 하고 그 놈만 붙여갖고 하기도 해. 그때요 놀보가. 그때요 놀보가. 기다리다 묻어요. 기다리다 묻어요.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이때 전절 삼각. 이때 준절 삼각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 비기는 벌벌 연자나 비기는 벌벌 수양 퍼들에 앉은 꾀꼬리 수양 어들에 앉은 꾀꼬리 제 이름을 제 불러 제 이름을 제 불러 보기 심해 준 그물을 보기 심해 준 그물을 후구리 쳐 들어매고 예 후구리 쳐 들어매고 그러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박남산으로 나간다 박남산으로 나간다 저편은 좌두봉 이편은 우두봉 저편은 좌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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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좌두봉 좌두봉 건넌 봉 맞은 봉 건넌봉 맞은 봉 좌우로 징징 불러난디 좌우로 징징 불러난디 아 이리 와 아홉 번째 박 치고서 열 번째 박이 나오기 전에 사입 박으로 아를 해줘야 돼. 아 이리 와 시작. 아 이리 와 그렇죠. 그리고 열 번째 박에서 이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그때 알을 살짝 놓고 내리는 거예요. 아 이리 와 시작. 아 이리 와 그러죠. 덤불을 독쳐 덤불을 독쳐 후여 후여 하고 숨을 쉬어. 어허 어차 어허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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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려. 어차 어차 어허 어차 어허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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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 천천히 훑어. 어차 훑어 올려.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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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어차 시작.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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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차 어차 그렇죠. 그렇게 아 신도네 이거 또 왜냐면 목을 이거는 목을 갖고 놀아야 돼. 그렇게 어허 아니 덤불을 독쳐 후여 어허 어차 덤불을 독쳐 후여 어차 처제비 이렇게 돼. 어허 어차 처제비 그렇게 이때 춘절 삼각 시작. 이때 하고 이렇게 스타카토 모양 잇 땡 그러게 잠깐 쉬어줘야 돼요. 이때 춘절 시작. 이때 춘절 삼각 그러죠.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 삐기는 펄펄 연자나 비기는 펄펄 수양 퍼들에 앉은 꾀꼬리 수양 퍼들에 앉은 꾀꼬리 제 이름을 제 불러 제 이름을 제 불러 보길 심해준 그물을 희심해 아니야 거기를 거기도 희심해준 할 때 거기서 약간 거기도 쉬어줘야 돼. 거기를 보 음을 지속하지 말고 끊어서 보 희씨 거도 희씨 이렇게 보 희심해준 그물을 시작 보 심해준 그물을 예 후구리 쳐 들어매고 예 후구리 쳐 들어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굿 박남산으로 나간다 박남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두봉 첫편은 좌두봉 일편은 우두봉 첫편은 좌두봉 건덤봉 맞은봉 건덤봉 맞은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 뒤 좌우로 칭칭 둘러난 뒤 아이디와 아이디와 덤불을 독저후영 덤불을 독저후영 덤불을 독저 덤불을 독저 후여 후여 시담 후여 덤불을 독쳐 시담 덤불을 독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방에서 후여 해갖고 열두 번째까지 후여 이렇게 해야 돼 덤불을 독 후여시당 덤불을 독쳐 후여 그 다음에 오호 오차 저제비 오호 오차 저제비 박남산에 깃들어 덤불을 독쳐 박남산에 깃들어 덤불을 톡쳐톡쳐톡쳐 그래 톡쳐톡쳐 그렇게 그 한 박자 그러니까 이게 세 박자인데 두 박자는 툭쳐가 되고 그 툭하고 쳐 사이에 한 박자는 쉬는 거예요. 예. 톡쳐톡쳐톡쳐 이렇게 돼. 예. 박남산에 깃들어 덤불을 톡쳐 박남산에 깃들어 덤불을 톡쳐 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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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렵네 후여 후여 어렵지. 네. 그냥 이렇게 쉽게 간소하게 배워. 네. 쉽게 거기를 후여 어허 어허 이렇게 많이 거기가 막 다리 놓는 음이 너무 많아서 후여 어 시작 후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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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야, 그거 어려운 것 같은데. 다 어려워. 다 어려워. 바짝 차려야 돼. 그래요? 이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걸? 쉬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래요. 덤 그 후이요. 시작. 후이요. 어허 근데 이어서 후이요 어허 후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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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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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가요. 그냥 쭉 뽑아. 거기에 7, 8박 쭉 뽑아. 후이요. 중간에 내 구르는 거 다 빼먹어서 후이요. 뭐 이런 거 다 빼먹었어. 그냥 간소화해서 간략하게 후이요. 이런 말 했어. 시작. 후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제자리로 한번 오고 그냥 어허어만 있어. 후이요. 시작. 후이요. 어허어 밖에 없어. 후이요. 시작. 이거야. 이것이 겁나게 어려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제일 흥보가의 마지막에 있겠어. 제비를 잡기가 힘들구만. 어렵지. 제비 잡기 힘들지. 몇 군데 속썩인데가 몇 군데가 있어 지금. 이거 속썩이지. 이거 원래 속썩 많이 썩이야. 맞아. 후이요. 이제까지 거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음계들하고 뭔지 달라. 생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음계야 이게. 후이요. 시작. 후이요. 시작. 후이요. 거기까지 우선. 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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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것만 완벽하게 그 어허어는 되붙이고 시작. 후이요. 이제까지하고 다르죠? 이제까지보다 뭐 음이 더 있어 몇 개가 안 쓰던 음계가 나와요. 이것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진짜 어떤 노래는 어떤 이거 없는데도 없는 아니야 이것도 엄몰이 나오는 것만큼이나 요 이렇게 엄몰이가 춘향가를 다 배우도록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음계 나오는 것도 춘향가에서 두 번이나 한 번밖에 안 나와. 이 음계가 흥보가에서는 이게 딱 한 번 나와. 이 음계가 이런 음계가 이렇게 된 노래가 엄몰이도 딱 저기 봐야 흥보박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와. 놀보박이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엄몰이가 귀한 것만큼이나 이거는 중중물이지만 이 째는 또 전 판소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노래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후이요. 시작. 후이요. 시작. 후이요. 감이 안 잡히는 게 맞아요. 계속 하다 보면 근데 하다 보면 잡혀. 왜냐면 독특하니까 또 이제 또 들어와. 나중에는 이제까지와 같지 않아 생경해. 근데 독특하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가 있어. 계속하면 후이요. 시작. 후이요.
제가 붙이면 후이요 이거 시작 후이요 그죠? 그냥 둥글게 가 지금. 예, 네, 그렇게 얘는 선생님처럼 이게 안 가는 거. 그냥 둥글게 가는 거. 네. 가다 보면 또 우리도 나가고. 근데 돼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돼. 혼자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귀한 소리. 예. 좀 어려운 데를 어려운 데를 배워서. 제비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생제비를 잡으려니. 그러지. 다시 처음부터 계속 나가다 보면 그 음이 잡혀 조금씩.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조금 틀리거든. 이때 준절 삼각 시작. 이때 준절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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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우리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신다. 내가 너무 음을 애매모호하게다 보니까 우리 쌤이 고생했어. 아, 우리 선생님 굉장히 좋은 음이 많으신데 내가 이제 그 선생님이 편한 청으로 내가 안 해드리니까 선생님이 힘들어하셔. 제가 고생을 시켜드려서 큰일 났네. 이때 춘절 삼각 시작. 이때 춘절 삼각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비에는 펄펄 연자나비에는 펄펄 포들에 앉은 꾀꼬리 수양 포들에 앉은 꾀꼬리 제 이름을 제 불러 제 이름을 제 불러 보긴 심해 준 그물을 보긴 심해 준 그물을 보긴 시 보긴 심해 준 그물을 보긴 심해 준 그물을 보긴 심해 준 그물을 드럼에고 예구리 저 드럼에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방남산으로 나간다 방남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두봉 저 편은 좌두봉 이 편은 우두봉 저 편은 좌두봉 건던 봉 맞은 봉 징징 굴러난디 좌우로 징징 굴러난디 아 이리와 아 이리와 덤불을 통 저후여
어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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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빼고 어허 어거차 어허 어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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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힘을 뺀 상태에서 꽉 목을 밑에서 위로 팍 급속하게 쫙 이렇게 저기 훑으면서 올라와 허허 허으차 허허 허으차 천재미 그러고 나면은 어허 그러니까 숨을 어허 해서 다 쉬어줘야 돼. 어허 어허차 천재미 차 해고 또 얼른 숨을 또 놓고 후딱 또 쉬어야 돼. 어허 어흐차 처제비 하고 나와줘야 돼. 처제비 하고 딱 처음 시작하듯이 탁 차고 나와줘야 돼. 어허 어흐차 처제비 시작. 어허 어흐차 처제비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호흡을 가지고 능숙하게 호흡을 부려야 되는지 숨을 부려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 짧은 사이에 그렇게 낮은 음에서도 분음으로 확 낮고 채고 그 다음에 얼른 놓은 다음에 다시 또 처음 시작하듯이 강하게 쫙 치고 나와야 되려면 그 사이사이에 숨들을 토막토막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허 어흐차 처제비 시작. 어허 어흐차 처제비 그렇죠. 박남산의 깃들어 덤불을 툭 쳐. 박남산의 깃들어 덤불을 툭 쳐. 툭 쳐. 툭 쳐. 자, 저는 이제 소리를 할 때 되게 발성을 지속하죠. 숨을 내쉬는 저기 말 숨에 실어서 지속으로 끊이지 않고 그냥 이어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발성이죠. 자, 근데 그 하다가 중간중간에 끊어. 끊는 것은 그보단 더 차원이 높은 발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발성으로 들어가서 쥐락펴락 하면서 사이사이에 그 발성을 계속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딱 그냥 의도적으로 끊어. 끊었다가 다시 이어주고 끊었다가 다시 이어주면서 쥐락펴락 숨을 끊었다 갖고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호흡으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음을 갖고 노는 것도 녹잇고 박자를 가지고 노는 것도 녹잇고 그런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건 초심자가 이거는 초심자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훈연해서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배치를 해놨죠. 이게 이제 흥부박에서 이게 마지막 박녹주 흥부 가에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소리에 이걸 놓았다는 것은 소리를 되게 배울 때 끝부터 배우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대개는 배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온다는 것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엄머리가 다 엄머리나 어쪽머리 이런 게 다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단이나 저기 이런 저기 음계가 까탈스러운 것들이 다 뒤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난질이 많습니다. 말장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런 발성의 테크닉, 박자를 갖고 노는 테크닉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배워왔던 거를 종합으로 다 그렇죠, 그렇죠. 다 쓸어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예.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고차원의 예, 아주 고차원의 소리여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배우다 보면 이런 평생 학습장에서는 끝까지 이런 노래는 못하고 놀부심술만 하다가 끝나게 되겠죠. 대장군 방포를 먹고 삼살방에 인사공 그것만 맨날 백날 하다가 끝나. 나가란 말이 웬 말입니까 형님. 그것만 맨날 하다 끝나. 좌정 거동을 봐라. 많이 해야 돈 타령이요. 그러면 여 끝에 가서는 놀부 한 번도 여 제비 오리로는 못 가. 그러니까 저가 이건 평생 교육의 장애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맛을 보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더 이게 더 테크닉을 더할 수밖에 없다 해서 먼저 선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된다고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지금 맛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아 이걸 되게 해야지 하고 지금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도전. 그러면 예 그거를 마지막에 1년 돼서 고민하는 것과 한 달 돼서 고민을 해서 12달까지 가갖고 고민을 하는 어느 게 더 잘하시겠어요. 고민을 쭉 해오면서 해봐야지 나중에 더 잘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시달 이때 춘절 삼각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 비기는 벌벌 수양 퍼들에 앉은 꾀꼬리 제 이름을 제물로 보기 심해진 그물을 애후니 저 드러매고 제비를 홀이러 나간다. 방담산으로 나간다. 이편은 우드봉 저편은 좌드봉 건던봉 맞은봉 좌우로 찡찡 물러난 뒤 아 이리와 험불을 동저우여 어차 저재민 방남산에 깃들어 덤불을 동저우여 까지요. 여기까지. 예. 네. 그럼 후이어가 지금 몇 박입니까? 후이어가. 후이어. 아, 거기까지. 더 가는 것 같은데. 12박. 어, 3박. 다음 장단에 3박까지 가요. 그럼 15박이네. 그죠. 15박이지. 다음 3박까지. 네. 후이어 다시 해보세요. 덤프를 툭 저 후이어. 어, 아니구나. 아니야. 후이어. 처제비 가니까 세 박을 먹고 가잖아. 떴다가 네 번째 박에서 떴다 처제비 그러잖아요. 어, 떴다 처제비 이렇게 돼. 후이어가 15박이야 총. 어, 총 15박이요. 자신 없다 이거. 어, 네, 아니야 15박이. 지금은 자신 없을지 몰라도 자신은 차차 있을 거야. 내가 저기 뭐야 신 선생님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사철가 지금 엄청 잘하시거든. 처음에 사철가 되게 안 됐어. 근데 조금씩 잘하는데 지금은 음이 말도 못하게 음기가 밝아지셨어. 절대 신대가님 이거 지금 안 되지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안 되죠. 이제 될 거야. 옛날에 처음을 인기에서 봤다니까요. 아니라 그러더라고. 절대 안 됐었어. 되게 안 됐어. 하여반이 그럼 왕초 시민인데 왕초님인데 하여반이 진짜로 왕초 아니십니까?